젠틀 상사에서 꼰대 상사로 변모 중인 준수식품 마케팅 팀장이자 핫딱이 아버지 가열찬 부장. 안녕하세요. 꼰대 인턴에서 가열찬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수려한 외모와 번칠한 기럭지로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며 남성 직원들의 부러움과 여성 직원들의 환호성을 동시에 사는 이 남자. 그 능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 바. 부장자는 가열찬 부장입니다. 단순히 수출 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핫딱 브랜드를 통해 K푸드 열풍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계 핵폭풍을 일으킨 핫딱면을 개발하며 단숨에 부장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대세는 낮에 하는 회식이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 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죠. 내가 상사가 되면 반드시 근무 시간에 회식을. 회식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시키는 오픈마인드의 직장 상사. 게다가 벌써 6시네? 뭐예요? 퇴근들 안 하는지. 정식 퇴근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워라벨 요정. 오늘도 직원들의 저녁 인사를 챙기는 거. 직원들의 저녁을 챙기는 건지 본인의 이미지를 챙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보자님, 이건 제가 자사 제품을 개인적으로 분석해본 건데요. 어,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욕을 할지언정. 아니, 저렇게 다 그럴 거면. 겉으로는 매너를 지키시는 부장님. 제가 찬찬히 검토해볼게요. 이렇다 보니 세상 그런 상사가 없습니다. 완전 엔젤이에요, 엔젤. 부하들의 사랑과 존경은 물론 에? 인물은 인물이네 진짜. 임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가열찬 부장.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 치욕스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으니 누가 저 새끼한테 자꾸 일을 주나? 저 새끼한테 일 주지 마라! 사회 초년생 시절 직장 상사에게 찍혀 강제 잉여인간이 된 열찬. 어이, 열찬이. 네. 너 할 일 생겼다. 아, 네. 기껏 시킨다는 일이. 형, 막대기. 삼촌도 필요하다? 붕어빵 같은 아들 숙제. 다 널 위해서 시키는 거야. 상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네 일이지. 딴 게 네 일이야? 꼰대 같은 궤변을 둘째치고 저 새끼 저거 누가 불렀어? 어! 기분 잡치게 누가 불렀어? 앉혀, 앉혀! 폭행죄로 고소해도 시원치 않을 언어 폭행에 당장 치우 전문가! 진짜 폭행까지 일삼던 악마 같은 부장이 인턴으로 들어오니 부장님이 여기 어떻게 잘나가던 그의 삶도 일대 파란을 맞게 되는데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질기디 질긴 인연으로 네, 앞으로 함께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인물입니다. 열찬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런 걸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닮지 않았나.